저희 강사 한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C예요? MC 하세요. 한번 야, MC 해봐. 한번 해봐. 궁금하다. 한번 해봐. 진짜 오프닝 할게요. 우리가 오프닝 할게요. 네가 여기 앉은 운명이야. 네.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한식에 환영합니다. 어제? 예아, 양다리. 여러분, 건배 제9호를 일단 만들어야 돼요. 이게 처음 시작을 알림. 그래서도 마지막 그쵸? 끝을 알리는. 네. 일단 네. 저 둘 좀 집중 좀 시켜주세요. 예, 집중하고 계세요. 건배제의를 뭘로 할 것인지. 건배제의 각자 의견씩 내고 아이디어 있습니까? 그냥 저는 간단하게 그냥 짠 하는 게 어떤가. 간단하게 짠. 뭔가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아, 좀 짠한데. 저도 그냥 지니 말도 조금 간단하게. 이거 이런 거.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 이 광고 앞에서. 하나, 둘, 셋. 그 에피소드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아, 방정했지. 뭔지 말해주세요, 지미. 설정 이거. 왜고. 술 한잔 마셔야 돼. 나 소주 가야 너. 나도 처음 봤어. 나도 처음 봤어. 아, 기분 나쁘겠네. 아, 근데 슈가는 난 슈가 한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준비해 왔는데. 그렇지. 야, 케이크 초 뽑은 애 누구야? 저.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나 태화 너 서적... 오른쪽 얼굴. 아, 나 너 뭘 그래 너는? 뭐야 그래? 뭐야? 저 토탕이 코스프레하고 있어 왜? 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야? 오. 네. 다음 질문 열어주시죠. 요즘 네. 좋아하는 네. 옷 스타일을 아. 말하고 옷장 점수를 매겨본다. 아. 자, 이거는 이건 뭐 한 명씩 가죠. 한 명씩 가죠. 저부터 할까요? 네. 이거 인터넷에서 구입한 오. 인터넷. 23,000원. 아, 한 잔 마셔야겠네. 23,000원. 23,000인데 슈가 패션의 점수랑 한번 매겨. 슈가 패션의 점수랑 한번 매겨보죠. 점수 저는 이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와, 제 역시. 네. 근데 네. 오늘은 굉장히 좀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단정하지 않나? 맞아요. 아, 저는 오늘 또 좋은 자리잖아요. 네. 오늘 다 같이 평소 스타일과 네, 다르게. 서석이 형이 옷 진짜 잘 입죠. 잘 입어요. 잘 입어요. 와, 날라다니는. 저 패션은 그냥 자기만족입니다. 저 아, 인터뷰할 때 네. 개인적으로 네. 옷 입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멤버는 라고 생각하세요? 지민 씨 10점 드립니다.